여기 옛날에 신선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만 소나무. 이렇게 여기서 내렸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미타사 방향으로 가는 길이네. 그렇게 해서 쭉 돌면은 총 길이가 11km. 다 돌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가볼게요. 1번 출구로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미타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개화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대로를 건너서 이쪽 산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 앞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타사 석조 입상이 있는 곳이고 언덕길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다 피었어요. 개나리도 피었고 보시면 벚꽃도 피었고 미타사 이제 올라가는 표석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저기가 미타사네요. 바로 앞에는 괴화산 공원 화장실이 있고 저는 괴화역에서 쭉 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바로 여기가 미타사입니다. 왼쪽에 미타사 주차장이 보이고 저쪽으로 사찰이 보이네요. 올라가 볼게요. 곧장 올라가면 호국충원 위령비가 나오나 봅니다. 6.25 때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 전사자들이 영영이 이쪽에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타사에 도착을 했고요. 사찰에 법당이 있고 저 뒤쪽에 석조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역시 아주 유명하죠. 고려시대 때 만든 불상이라고 합니다. 저 뒤쪽에는 석가열의 자상이 있네요. 석굴 입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석양이 막 들라 그러는데 미타사의 전경을 쭉 봅니다.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졌고 저 위에 석조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이제 개화산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전투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이곳에서 적과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호국 영령들의 넋이 묘소져 있는 곳입니다. 저기 호국 충혼 위령비라고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잔디가 되어 있고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제 개화산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네요. 쭉 둘레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군데군데 진달래가 다 피었어요. 저 위로 올라가네요. 보시면 진달래 꽃이 다 피었습니다. 이제 쭉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쭉 왔는데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 신선바위로 해가지고 아래 백길쯤 망대로 해가지고 약사사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빠져내려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제 신선바위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헨 위치 보시면은 신선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선바위는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되어 있네요. 여기 신선바위. 바로 이 바위가 신선바위입니다. 신선이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저 사진 속에 백면은 저쪽에서 쳐다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여기 아래가 보이나 봅니다. 이 사진 속의 모습. 여기가 신선바위 이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아래로 한 5m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바위가 독특한 바위가 여기 있네요. 저기에 삼각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곳이 성화대네요. 신선바위 바로 아래쪽에 여기 성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네. 이곳이 신선바위가 있는 곳이고 옛날에
신선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네, 사진 속에 있던 그 신선 바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 바위 절벽에는 진달래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신선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만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뒤로도 쭉 있어요. 머리 위도 있고.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이 개화산에는 의외로 이렇게 데크길이 굉장히 많네요. 쭉 산을 둘러 가지고 이렇게 전부 데크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몇백 미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을 보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봉화정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백길 전망대에 왔습니다. 저쪽이 보이네요. 아래뱃길 전망대 되어 있고 아래뱃길이 저쪽에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죠? 저기 저 멀리 한강이 보입니다. 예, 아래뱃길 전망대 바로 아래에 큰 바위들이 쭉 있고요. 이 나무들이 보시면은 아직 잎이 안 났고요. 바로 앞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피기는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잎이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벌거숭이 여기 봉화정이 있는 약사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보호시설이라 못 가고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이곳이 이제 옛날에 봉수대가 있는 곳이고 봉화정이 있는 곳입니다. 저 안쪽에 정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화산의 정상은 저쪽에 있습니다. 봉수대네요. 봉수대 두 개가 있는데 개화산 봉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1530년에 개화산 봉수라고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새로 이제 이거는 터만 있었는데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자, 높이상으로는 저쪽에 하고 이쪽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봉화정 있는데 봉화정이네. 봉화정 육각으로 되어 있네. 육각으로 되어 있는 정자입니다. 안에 이렇게 탁상처럼 되어 있고 벤치가 쭉 굴려져 있습니다. 이게 봉화정. 개화산에서 이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전 바로 이 곳입니다.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기. 뭔 굴뚝 같은 게 있어. 아, 삼각지점 있네요. 여기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오를 수 있는 곳. 개화산의 정상에서 이제 바라보는 개화산의 모습입니다.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어 여기 개화산의 정상과 비슷합니다. 여기 개화산의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봉화정 아래 내려오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뭐 헬기장도 앉을 수 있고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요. 엄청 크네요. 여기 넓은 공간에서 이제 약사사는 165m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조금만 내려오니까 여기 건물이 보이네요. 사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사사네요. 정상 부근에서 방화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약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개화산의 정상과 맞물려 있네요. 약사사 주차장이네요. 굉장히 넓어요. 돌아선 약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사림회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여기 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사 고려 후기 3층 석탑 석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면을 쭉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아래에 기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축대부터 시작해서 기둥 탑의 모습입니다. 원래 다른 데 있던 곳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듯해요. 3층 석탑이고, 여기는 이제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드는 폭풍. 개화산의 친수 공간이라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폭포의 작은 연못입니다. 또 개화산 정상이라고 표식이 여기에 또 있네요. 진짜 정상은 여긴가 봅니다. 개화산에 원래 주룡산이라고 돼 있다. 신라 때 주룡 도사가 이곳에서 구구절에 용산에 올라서 술을 마시다 해서 주룡산이라고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오르는 길에 아무래도 저쪽이 높네요. 저기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길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운동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사이로 해가 막 치려고 합니다. 낙조의 모습입니다. 나무 사이로 볼 수가 있네요. 이제 방화 근린 공원이라는 곳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화산 근린 공원 다 왔는데, 나무마다 이상한 가지가 아마 부러지면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고양이가 있어. 이제 개화산을 거의 내려왔습니다. 고양이 여기 사나봐. 고양이 집이네. 일본이 만들어 놨어. 먹일 것도 저기 주고 있어. 아, 두 마리에 두 마리. 이렇게 마을 내려가는 길 건너편으로 또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긴 또 도로가 있고 그래요. 아직도 완전히 하산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공원 쪽인 것 같아요.